안녕하세요, 쏘야디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의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고풍스러우면서도 마치 시골을 연상케 하는 멋스러움이 느껴지는데요. 이 멋스러움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토분과 화분, 항아리의 배치 방법인데요. 그 배치 방법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 화분 배치 그 첫 번째입니다. 먼저 적절한 크기의 항아리를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 입구 부분의 크기와 유사한 그런 받침대를 얹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화분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파스텔 톤의 귀엽고 아기자기함을 연출할 수 있는 도자기 인형을 올려주시면은 더 정갈하고 예쁜 모습을 연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받침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예스러운 느낌이 나게끔 소품을 구입하시면 되는데 항아리 색상과 유사할수록 예쁘고 그리고 거친 표면일수록 좀 더 예스러운 느낌이 잘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첫 번째 화초는 미니 영국앵초, 그리고 두 번째 사용된 화초는 제주 깨마사기입니다. 항아리 화분 배치 그 두 번째입니다. 먼저 긴 형태의 토분이나 화분을 준비해 주시고 그 위에 역시나 받침대를 올려줍니다. 그런 다음에 가장 위에 도자기를 올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그냥 일반적인 화분으로 활용하기가 애매하다 싶으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머니와 같이 틸란드시아를 얹어주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사용하신 틸란드시아는 새로 그라피카라는 틸란드시아입니다. 그리고 이때 꼭 아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큰 항아리를 이용한 배치입니다. 큰 항아리에다가 넓은 형태의 받침대를 역시나 올려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화분들을 여러 개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바깥쪽은 그 화초들 가운데 가장 큰 아이를 두시면 되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크기가 낮은 것들을 배치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쓰인 화초는 마삭 종류들이고요. 이렇게 항아리, 화분, 토분 등을 이용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오늘 알아보았고 지금부터 보시는 영상은 어머니가 이것을 베란다 정원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 찍은 영상이고 이렇게 영상을 편안히 보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쏘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